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오늘은 저희 해외 투자에 대한 이야기 준비를 했어요. 매일 저희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만 하고, 그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관심을 다 걸죠. 욕심쟁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저희가 분석시켜주려고 <맞아요. 웃음>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홍록기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중국 이야기는 사실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많이 듣지는 않게 돼요. 네. 뭐 중국이 등장하는 뉴스는 이제 뭐 미국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했다더라. 요 정도고 네. 사실 그에 대해서 중국에서 나오는 대응이나 반응 자체도 저희가 뭐 아주 크게 느껴지는 건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중국이 좀 조용하다 싶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요즘은 좀 많이 미국에 포커싱이 돼 있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정치국 회의 이제 3분기, 4분기에 좀 나오면서 좀 다음에도 얘기해드리기에는 좀 신재생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요즘 들어는 사실 좀 기업 제재들 이런 쪽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그런 미국의 제재를 피하면서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과 그에 맞는 이제 투자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중국의 부양책 자체는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었는데 계속될 거라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하반기에는 재정정책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활용이 될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그 부양책이 수혜가 입을 만한 업종들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좀 전통 인프라에 조금 포커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따가 3일중공에 대한 좀 설명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그 산업 구조가 전통적인 산업 쪽에서 그 유발할 거가 더 크다 이렇게 그 보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투자 증가율 자체가 그 신형 인프라라고 해가지고 흔히들 테크나 5G 이런 쪽들에 많이 증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쪽에 모멘텀이 실리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는 미중 제재와는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사실 투자 규모만 치면은 전통 인프라가 사실 금액이 거의 15배 가까이 되거든요. 도로 닦고 건물 세우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저기 그 중국 장가게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기 그 장사실을 지나가지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봤더니 그 장사 씨가 원래 여기 그 구도심이 있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갖다가 하나 새로 짓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엄청난 규모의 그 건설공사를 하는 거 봤는데 그 정도 규모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실 전통 인프라를 깔 때가 아직 많이 남은 거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또 저쪽에 서쪽으로 가면 완전히 불모지잖아요. 개발할 맞아요. 것도 많고. 가기도 싫을 정도로 무섭죠 사실 그 아슬아슬한 버스 타고 가려면 그래서 뭐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이제 부양책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조금 집중된 재정 정책과 관련한 부양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부양책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표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부양책이라는 걸 이야기할 만한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중국에서는 어떤 부양책들이 집행이 됐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거부터 정리를 좀 했으면 하네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제일 먼저 발생을 하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의해서 둔화된 경기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했었었고요. 뭐 초기에는 법인세 인하라든지 뭐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좀 기업들이 이제 금융 비용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투자랑 소비라든가 등등 이제 좀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로 들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 부양책 자체가 어쨌든 투자, 그러니까 고정 자산 투자를 확대시키는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쿠폰 발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용 안정 이런 부분들의 정책들은 이제 민간 소비들을 좀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은 사실 그 신용 지표에서 가장 잘 확인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규 위안화 대출이라든가 사회융자 총액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8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신규 위안화 대출이 이제 1조 2,800억 위안을 기록을 했고요. 사회융자 총액이 3조 5,800억 위안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예상보다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8월 누적으로 본다면은 신규 위안 대출 규모가
14조 3,627억 위안. 이게 어쨌든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네.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증가한 어.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동기간 사후융자총액이 26조 1,422억 위안인데 이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4% 거의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중국 경기 회복세가 확인이 되면서 3월에서 5월 대비보다는 대출 규모 자체가 조금은 하락을 한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들 보면은 모두 중장기 대출은 더 유지가 되면서 그 비중 자체는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이 좀 다소 약화가 되더라도 단기간 내 유동성이 이제 유출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민간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 나 투자를 확대하는 데 일조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기만 좀 짚어드리면은 네네. 덕분에 사실 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업 공급 능력 즉 지표로 보면 산업 생산이 될 텐데 효과적으로 부양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반영된 부분들이 있고요. 덕분에 2분기 이제 상반기 중국 경제가 전년 대비 3.2% 성장을 하면서 이제 상반기 누적으로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데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제외하면 사실 그 경제 성장 전망치 나와 있지만 유일하게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할 거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일각에서는 고강도의 경기 부양책은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고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부양책은 꾸준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계획 경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여기 이제 정부가 들어가지고 이제 경제 계획 같은 거 갖다가 지금 짤 수 있는 거니까 정부의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일 텐데 정부 스탠스는 어때요? 그러니까 정부 스탠스 자체가 좀 약간의 변화 있습니다. 특히 통화 정책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긴 하는데 지금 7월 정치국 회의부터 중국 당국의 이제 스탠스 변화가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경기 개선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가 글로벌 대비 경제 회복이 가장 좋다라는 부분에는 자신감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어쨌든 기업 공급 능력을 회복을 시키고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기본적인 부양책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그 기존의 양적 부양책보다는 질적 부양책 그러니까 이제 부양책의 효과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좀 스탠스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통화정책 스탠스 구문이 조금 일부가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연한 통화정책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타겟티드 이제 통화정책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많이 강조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문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화정책 완화 강도가 많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우려를 많이 표했어요. 근데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상반기에 통화정책이 광범위하게 완화가 됐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분적으로 실물 경기 회복되는 데 기여를 하는 장점이 있었었는데 또 이제 반대적으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중국이 사실 디레버리지에 많이 좀 노력을 기울였었었는데 그렇죠. 이에 역행하는 흐름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 버블이 다시 일어나는 등 좀 시스템 리스크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우려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정책적으로 충분하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좀 그 시스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가면서 정책을 펼치려는 심산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는 있고 이제 그 전까지는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정밀하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가 이제 확인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줄이고 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민간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잘 되는 쪽을 더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잘 되는 쪽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작동이 잘 안 되는 쪽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부양책의 기조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화된 통화정책 뭐 정도로 정리를 해야 하나요? 아까 이제 재정정책도 이야기를 하셔서. 네네. 재정정책 은 이제 하반기에 좀 더 펼칠 수밖에 없다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왜냐하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드러나긴 했는데 투자랑 소비 부분들도 회복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민간 소비도 매우 부진하다가 8월 달부터 처음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었고 투자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이제 투자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긴 했었는데 이게 기업들을 국영기업이랑 민간기업으로 나눠보면 국영기업들이 좋았었고 민간기업들이 안 좋았었거든요. 즉 정책의 힘에 쏟아져 있는 부분들만 회복이 잘 되고 있었었고 좀 시장적인 성향이 짙은 부분들은 아직 회복이 잘 안 됐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었는데 어쩌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만약에 부양책이 약화되면은 현재 추세적인 경기 회복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화정책 자체가 긴축으로 선회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하반기 그러니까 남은 하반기 동안 부양책의 메인 경로는 좀 재정 정책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20년 올해 중국 목표 재정 적자가 GDP 대비 이제 3.6%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재정 정책을 예고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1조 위안 정도 늘어나는 셈이고요. 여기서 중국 역시 이제 코로나 19 관련돼서 방역을 위한 특별 국채를 1조 위안 추가로 발행을 했었거든요. 즉 작년 대비 이제 총 2조 위안 정도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셈인데, 그러니까 올해 중국 재정 적자 규모가 그럼 이제 11.6조 위안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반기 쓴 금액을 보면 이제 4조 위안 정도를 사용한 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반기 남은 게 7.6조 위안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소진할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하반기 재정 정책 강도가 더욱 높아질 거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또한 뒤에 말씀드릴 기업이랑도 좀 많이 관련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인프라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중국 지방 정부가 이제 그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8월 기준으로 8월 달에만 1조 1,900억 위안 정도를 발행을 했고 이게 연초 누적 기준으로 2조 8천억 위안 정도 쓰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중국이 당초에 계획한 금액의 77% 정도를 발행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월까지 77%를 발행했는데 중국들이 항상 지방채를 11월, 12월에는 발행하지 않고 10월까지 모두 발행을 완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즉 남은 금액이 이제 8,500억 위안 정도인데 이걸 9월이랑 10월 달에 모두 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좀 인프라 투자 증가폭이 더욱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보면은 중앙정부의 부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했었는데 지방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아직까지 뭐 저기 그 이 부채 규모를 더 줄이거나 그런 행위는 없는 모양이죠. 일단 중국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채는 기업 부채가 많고요. 기업 부채. 네, 그 기업 부채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지방 정부 부채도 사실 언급이 되고 있었었는데 이게 지방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이 부각되던 시기는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자산 구조를 살펴보면은 부동산이 많거든요. 부동산이 많은데 부동산 개발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꺾일 때는 지방 정부 부채에 대해서 조금 위험 요소를 많이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인프라랑 부동산 투자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관련 자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지방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위험을 이제 울리는 그런 뉴스는 좀 저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실 때 그 민간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국영 기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 중국 내에서 민간 기업하고 국영 기업의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 민간 기업이랑 국영 기업 포션은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민간 기업이 한 45% 정도고 국영 기업이 한 55% 정도.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영 기업이 저기 그 저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자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 막 잘라내고 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국영 기업 투자가 먼저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경기 회복이 확인된 지표들이 다 정부 정책의 힘들이 잘 반영될 수밖에 없는 기업 생산 능력 그리고 국영기업 투자라든지 부분들인데 민간기업 투자, 민간 소비가 회복이 제대로 안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경기 자생 구조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확보가 안 되는 뜻이고 그 상황에서 사실 부양책을 걷어들이면은 말정 도루묵인 셈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여기서 민간이라는 게 민간 기업들이라든지 개인들 소비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부양책을 쉽사리 걷었다가는 지금까지 쓴 돈만 다시 허투루 쓴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부분의 부양책의 경로가 바뀔지언정 네. 그 전반적인 부양책의 강도가 약화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그 민간 기업 그리고 네. 이제 민간 개인들의 소비 또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 있는 네.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부양책의 목표가 될 것이고 거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나 또 이제 섹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양책의 최종 목표 자체가 수요단 그러니까 뭐 인프라라든지 민간 소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수 소비재라든지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이제 중국 인프라면 사실 전통적인 인프라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신형 인프라는 개념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5G라든지 테크 부분들에 좀 투자를 확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신형 인프라도 좀 좋게 보고 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는 관련 불확성이 커지면은 뭐 사실 이에 따른 리스크를 좀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중 갈등이 저는 미국 대선 전으로는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네네. 있어가지고 이런 시기에서는 뭐 내수라든지 전통 인프라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오히려 남은 하반기는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특히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 부양책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전통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전통 인프라가 남은 하반기에는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불확실성 차원에서는 사실 시정 인프라가 불안하죠. 왜냐하면 네. 이제 미국 쪽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근데 사실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도 스타트업 기업들 쇼핑을 하려면 네.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지난번에도 뉴스 가지고 봤지만은 자본들은 네. 자본들은 저기 그 국제 갈등 이런 거 제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돈 벌린 데 가서 그쵸. 투자를 하게 돼 있으니까 양쪽이 전부 다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효과를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전통적인 인프라니까 네. 그쪽으로 간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중국 쪽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네. 계신데 구체적으로. 네. 대표적인 뭐 저 투자 기업이 있다면 일단 저는 이제 인프라 투자를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네. 관련돼서 좀 건설 기계 기업을 하나 말씀드리려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두산 인프라코어인데. 네. 두산 인프라코어랑 많이 연관이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중국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뭐 불황에도 좋고 경기 호황에도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삼일중공 같은 경우가 중국의 대표 건설 기계 기업인데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관공업 등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들을 기계랑 부품들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거든요. 삼일중공이요. 네, 네, 맞습니다. 89년도에 설립을 해서 2003년도에 상해 종합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지금 꾸준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국 내 인프라 투자가 이제 크게 확대가 되면서 이때 건설 기계 수요가 많이 늘어난 적이 있거든요. 당시 이제 삼일중공 역시 시장 점유율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모습들이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9년도부터 이제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놀려가면서 지금은 2019년도 기준으로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25%까지 이제 육박을 하면서 사실 중국에서는 명실상부 이제 최대 굴착기 기업으로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사실 저기 그 굴착기 살 때 네. 역시 캐터필러를 제일 많이 사지 않아요? 아, 중국 본토 내에서는 그 시장 점유율이 삼일중공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구나. 우리는 뭐 돌아다니고 오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도 있지만 네. 캐터필러 걸 많이 저기 그렇죠. 그 네. 봤는데 중국도 또 그렇지 않군요. 중국은 또 다르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네. 실적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오는 건가요? 네, 사실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저희 궁금한데 그거 아, 네. 그거. 그러니까 핵심 제품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주로 중장비 기계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 시장 점유율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굴착기 매출 비중이 38%로 가장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 레미콘 27%, 크레인이 19% 정도로 이제 각각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굴착기는 흔히 아시는 것처럼 포크레인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 내에서 굴착기가 그러니까 뭐 도시 정비라든지 토지 개량, 하수도 공사, 도로 포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비 시장 내에서 굴착기 비중 자체가 72%로 가장 압도적인데 이 굴착기를 삼일중공이 가장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굴착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게 보고 있고 뭐 레미콘 시장도 지금 큰데
그 여기 레미콘의 역시 이제 동사 시장 점유율 1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메인 제품인 굴착기 레미콘을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뒤에 말씀드린 표 실적 현황도 좋고 향후 전망도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그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시골 같은 데 내려가 보면 네. 아, 포크레인 하나 있으면 끝이에요. 포크레인이 없나요? 포크레인이 땅도 파고 짐도 사서 저기 더 들어날르고 네. 어, 짱이에요, 짱. 나도 그, 나도 이제 그 대형 저 중장비 저기 그 아, 시도를 해볼까 하는데 필기를 못 붙을 것 같아. 아 직접? 예. 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러네요. 중국은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워낙 아직 개발할 것도 많고 그렇죠. 네. 많고 하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도 이쪽은 괜찮을 것 같고 네. 안 좋아도 이쪽부터 살리는 게 효과가 크니 이쪽은 네.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적도 꽤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 상반기 실적은 어땠는지도 앞으로는 어떤지 그거 좀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비에서도 이제 굴착기 매출 비중이 38%로 압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상반기 실적도 좋았고 인프라 투자 부양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실적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이런 점은 지금 인프라 부양책은 하반기에 더 셀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하반기에 관련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돋보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 실적 말씀을 드리면은 네. 상반기 매출 자체는 이제 그 491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이제 84억 위안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25% 넘게 성장을 했었었는데 이게 분기별 매출을 살펴보면은 좀 코로나 국면에서 다 그랬지만 1분기가 부진하고 2분기에 빠르게 회복되는 흐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뭐 1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172억 위안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감소를 했고요. 순이익은 21억 위안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1% 감소를 했거든요. 다만 2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319억 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5% 성장을 해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62억 위안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78% 거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매출이나 순이익이 전부 다 전기 대비 79%, 186%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이런 점들은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중국 기업에서 보이는 흐름이긴 하지만 그 인프라 투자 부양책이 크게 2분기부터 이제 힘을 얻으면서 2분기 매출이 크게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좀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도 실적 끌고 가는 거는 우리가 굴삭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굴삭기, 굴착기 그 같은 거예요? 제가 봤는데 굴삭기가 아마 일본 표현이고 그래서 굴착기가 아 그래요? 중국 아 그러니까 한자 읽으면 굴착기인데 그걸 일본을 읽으면서 굴삭기로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그럼 같은 뜻은 맞습니다. 아 예예. 예, 예. 우리가 이제 우리도 워낙 저기 그 공사 현장에서 네. 일본 말을 많이 쓰니까. 네.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은 못했네요. 아 예.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우리 왜 그 증권업계에서도 저기 그 일본 말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많이 순화를 시키고 있는데 네. 그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오케이 어쨌든 포크레인. 네. 아, 예. 포크레인. 포크레인 쪽이 역시 제일 저기 그 저 세게 그 끌어당기는 그런 제품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품목별로 보더라도 사실 굴착기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굴착기가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성장을 했고 레미콘이 4.51% 성장을 했고 크레인이 이제 12% 정도 성장을 하면서 대부분 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뭐 이제 이 매출 비중이 세 개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잘 나오면 전체적인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기 그 저도 보면은 이 포크레인이 재밌는 게 네. 이게 저기 그 번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010, 015 뭐 이런 식으로 저기 이제 번호들이 있는데 네. 잘 모르죠. 네. 네. 처음 알았는데. 아 이게 이제 저 그 저 건물 안에 들어가서 건물을 부실 때 아, 예. 건물 조그만 저기 그 저 그 저 그 굴삭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것들 굴삭기. 네. 요거는 이제 010, 015가 들어가요. 네? 아 사이즈 예, 아, 사이즈 번호예요. 예, 앞에 이제 숫자가 커지면 이제 여기 그 대형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또 깨알 상식이 있더라고요. 되게 지금 그 면허를 따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 이제 010 같은 경우에는 면허 안 따도 돼요. 아 그래요. 그거 이제 저기 저거만 받으면 돼요. 저기 저 그 기능 저기 저 연수만 받으면 되고. 네. 큰 거를 했을 경우에 이제 따야 되고 시골 살 때는 뭐 조그만 것만 해도 되니까. 네. 그거 하실 거면 면허 따시면 제가 컵 사서는 사드릴게요. 도전해보세요. 사주실래요?
아니 그래서 뭐 굴착기 잘 팔리고 이제 레미콘 네. 크레인도 잘 팔리고 해서 뭐 점유율이 높다 보니 네. 이제 실적이 좋았다 누군데 네.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다 요 컨셉으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반기 네. 성장의 폭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상반기랑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웃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도 투자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관련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중국 중장비 시장 내에서 부동산이나 인프라에 의한 수요가 거의 68%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면은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삼일중공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어쨌든 회복세가 견조한 건 맞는데 저는 하반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특히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는 부양책 기조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일중공의 이제 뭐 굴착기라든지 중장비 기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30일에 이제 그 3분기 실적도 발표가 될 텐데 네. 이제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관련 매출이 204억 위안 정도로 뭐 전년 대비 역시 33% 정도 성장률을 좀 기록할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뭐 3분기, 4분기, 하반기까지 연간 실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의 어떤 저기 그 추세를 가지고 본다면은 역시 이 중장비 네. 쪽이 잘 될 것으로 본다. 예. 그래요. 근데 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네.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우리는 이제 중국 뉴스를 대부분 이제 그 서방의 시각으로 많이 저기 그 듣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중국은 나쁜 놈, 때려 죽일 놈, 망해야 되는 놈 이렇게 되게 그 이제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벤트가 미국에서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트럼프가 저기 되느냐, 조 바이든이 되느냐 네. 이런 얘기인데 중국 쪽 언론들의 지금 저기 그 톤들은 어때요? 뭐 누가 되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 그런 식의 저기 그 톤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요, 사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공격을 먼저 가져온 사람을 맞긴 맞는데 맞죠. 사실 트럼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이제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좀 많이 돌아선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계속된다는 점은 어쩔 수 없다 보고 있어서 저는 사실 미중 갈등이라는 거를 중국 증시를 투자한 데 있어서 이제 디스카운트 요소로 그냥 꾸준히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항상 뉴스가 중국의 뉴스랑 서방의 뉴스가 너무 톤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 다르죠. 그냥 두 개 읽어보고 두 언론 톤의 평균을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아 평균 함정이 있는데 원래 그렇긴 한데 중국은 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죠. 워낙 또 양극단에 네, 미국은 다 안 된다 생각해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중국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도 미국 노출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들에 대한 성장주가 전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었거든요. 뭐 태양광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똑같이 통신 부품이라 하더라도 좀 미국에 대한 노출도가 적고 주로 본토들의 매출, 그러니까 본토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성장,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가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이제 그 좀 뭐 다른 얘기지만 미국 쪽에 나오는 이제 음모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이 이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미국의 부담이 너무 커진 거예요. 뭐 저기 그 뭐 저 나토라든지 이런 데 그 유지하는 그런 비용도 크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가 좀 캐릭터 특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동맹을 해체시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저기 나토랑도 깨고 뭐로도 깨고 저기 그 뭐 다 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전부 다 비용 부담을 그쪽으로 다시 시키는 이제 그런 일을 미션을 맡겼는데 트럼프가 일을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한 8년쯤 걸릴 줄 알았는데 4년도 안 돼서 막 단 저기 그 4년도 안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완수를 해버린 거야. 네. 그런데 트럼프는 장사꾼이잖아요. 네. 장사꾼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갈등을 하더라도 내가 저기 먹을 걸 좀 꽂아놓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저기 그 저 시진핑하고 둘이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네. 이제 사실은 음모론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건데 네. 현상이 설명이 안 되면 뭐 음모론을 가지고 저기 그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좀 위험하긴 하죠. 네. 그래서 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차라리 트럼프가 더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조 바이든은 정치인이니까 정치인들은 또 저게 아집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죽여 그러면 완전히 저기 그 몰고 가는데 트럼프는 돈 될 것 같으면 살려도 죽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자료를 쓰는 입장에서는 네네.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대응하기 어려운 건 맞는데 사실 그 중국 쪽에서 본다면은 트럼프가 유지,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를 하는 게 뭐 불확실성이 더 낮죠. 네, 조금 더 낮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유연하게는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꼭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조차도 이제 무시는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의 뭐 미중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고 하지만 중국의 중국과 이제 관계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 바이든이 되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유지가 되는 게 네. 낫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 거죠. 트럼프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만 해주면 돼.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리쇼어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리쇼어링 해주고 그래서 네. 그거는 미국에서 하고 나머지들은 네. 중국에서 네가 해라라고 네. 하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미국 저 공장을 세워서 중국 쪽에서 만든 거는 미국이 안 팔고 네. 뭐 그렇게만 저기 그 해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교수님 워낙 그 음모론에 기반한 그런 이제 시각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신 것 같아요. 없어요? 저희가 따로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그래서, 해봤으면 하네요. 나는 이제 저기 그 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요게 저기 그 이제 한 달 정도가 네. 미중 간에 또 굉장히 이제 저 첨예한 문제들이 있고 하니까 네. 스팟이라도 네. 나오셔가지고 그런 뭐 뉴스들이 있다면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이제 그거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짜신 거예요? 네, 밑자락을 깔고. 저도 사실 바이든이 이제 되면은 이제 그 중국에서 신재생 관련된 부분, 이거 바이든이 신재생을 네네네. 좀 좋아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신재생 관련돼서 좀 쓰려고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제 좋은. 근데 바이든이 되면 중국의 신재생이 영향이. 그러니까 바이든에서도 이제 뭐 수소랑 이런 걸 늘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태양광을 원래 잘하고 있었었지만 좀 최근 들어서 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이제 뭐 태양광이랑 수소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팔로우업이 다 완전히 되고 네네. 관련된 기업들이 나오면은 좀 자료를 쓰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열심히 페달을 좀 밟아주세요. 네. 오늘 3일 중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상해 그 거래소에 상장이 된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요거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록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